어머님이 계셔요? 돌아가신 지좀 됐습니다. 홀어머니셨어요? 아니요, 아버지하고 어머님하고 같이. 아버님이 언제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참 먼저 많이 오래 전에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홀어머니잖아. 아버님이 오래전에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혼자 사신 게 길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사주를 보니까 홀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사주. 근데 되게 지금 외롭거든. 되게 외로워. 되게 외롭고 내가 여자를 안 만나본 것은 아니나 가정을 일구기에는 항상 뭔가 끝이 맺음이 없어. 맺음이 없는데 지금 경술생이세요. 그럼 나이가 적은 나이도 아니시고. 그런데 이러한 경술생이 지금 앞에 계신 분이 나한테는 지금 배우자가 가장 내가 홍기가 차 있던 그 시점에 어머님이 옆에 딱 있었어. 배우자 자리에 어머님이 들어앉아 있었어. 그러니 내가 가정을 일구기가 사실은 내 어머님과의 문제 때문에도 많이 흐지부지 되는 경향이 있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오늘날 지금에서는 돌아가신 어머님 후에 내가 혼자 있는 격이야. 외로운 격인데 워낙에 지금 우리 아버님께서는 내가 보기에는 대인 관계에 살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좀 많으셨어야 돼요. 그게 이성이 됐든 동성이 됐든 제 말이 어렵진 않죠? 이성이 됐든 동성이 됐든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대인 관계가 굉장히 어려움을 좀 안고 사셔야 돼. 내가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능수능란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실수했나? 내가 뭐 이렇게 사람 눈치를 봐가면서 이렇게 자꾸 맞춰주는 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주변에 사람이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사람을 맞춰주거든. 그래서 주변에 사람은 많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내 맘대로 내 뜻을 따라줄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맞춰갈 사람이라 보니 또 외로워. 외로운데 우리 아버님은 사실상 먹고 사는 것은 지금 현재 뭐 돈이 발등에 불 떨어졌다라든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어서 오신 것 같지는 않고요. 경술생이다 보니까 작년에 이민년 들어서는 나한테 문서운이 발복을 하라 그랬어. 근데 초에 아니면 말경에 발복을 해. 초와 아니면 말경에. 왜냐하면 내가 이 정월생이시거든. 그다음에 생일이 앞에 있는데 22년 초에는 조금 기운이 약하고 오히려 지금 현재 음력으로 따지면 작년 9월 이후 또는 동짓달 이후 하순으로 들어올수록 그러니 작년 하순부터 지금 현재에 나한테는 오히려 이민년에 문서운이 들어와 있는 형국이야. 그러다 보니 내가 무언가 이사를 할까 집을 살까 창업을 할까 이러한 문서적인 변화를 꾀하려고 오셨는데 그것이 만약에 장사성이라나 영업성이라면 저는 권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게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아버님은 사람을 끌어들이기보다는 내가 사람한테 이렇게 착 해가지고 맞춰주는 성향이 있거든. 맞춰주는 성향이 있는데 내가 영업을 하거나 장사를 해버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 지켜야 하는 선이 있잖아. 그런 것들이 맞춰주다 보면 너한테 다 손해라는 거야. 빚 좋은 개살구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우글우글 할수 있어요. 사람은 우글우글 할수 있지만, 그 우글우글한 사람이 나를 돕자고 오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이용하자고 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무언가를 지금 직업적으로 그게 영업성이라든가 장사성이 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너를 앞장세워서 자기네들의 편의를 볼라 하지 너를 도우려고 하지 않을 거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 아빠는 사실은 직장인이셔야 돼요. 이런 사람은 이사주는 직장을 가지고 내가 안정적인 월급을 받아야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려움이 없지 자영업을 할것 같으면 여차하면 빚보증도 내가 내몰릴 수 있어. 보증을 쓸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생각지 않게 너무 자영업으로 갈것 같으면. 그게 극단적으로는 빚보증이지만 그만큼 내가 사람한테 끌려가서 내 욕심을 못 채운다라는 거야. 하지만 끌려갈 건 끌려가더라도 월급쟁이는 때 되면 나와야 하는 돈이라도 있지. 그런데 자영업자는 그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봅시다. 우리 아버지, 장씨 대주님 앞에 계시는데 올해 내가 무언가 직업적인 변화, 문서적인 변화, 창업적인 거,
생각을 하시는 게 있죠. 네. 업종이 뭐고? 당구장이요. 당구장? 네. 이유가 뭡니까? 왜 하필 많은 것 중에 당구장이야?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는 걸 좋아. 예. 당구장 가서 살면 되지. 아니, 그게 또 이 뭐 좀 안 맞다 그래야 되나? 이 제가 이래 좀 주도하에 이래 하고 싶은데 어차피 마찬가지예요. 끌려가는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항상 그랬잖아. 예. 그래. 항상 사람을 맞춰가고 항상 끌려갔잖아. 예. 아 손님으로 맞춰주고 끌려가면 뭐가 얼마나 끌려가고 얼마나 맞춰간다고. 어떤 게 끌려가고 어떤 게 맞춰가는 게 싫어서. 좀 이제 이게 당구장이라는 이 문화가 옛날에는 이 좀 유흥 쪽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스포츠 이제 이래 생활 스포츠 건전해졌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뭐 중학생 고등학생 학생들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경기가 되면서 이제 좀 이렇게 좀 이래 좀 편하게 이제 휴게 느낌이 들 정도의 편한 게 그런 느낌에 이제 가보고 싶은데 자꾸 이제 이것도 장사다 보니까 영업적인 부분이 많잖아요. 사장 입장에서나 손님들 입장에서도 이제 자기가 이제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게 이제 좀 사람한테 표현은 못 하겠는데 이제 속에서는 불편한 게 이게 그러면 에. 되게 미안한데 나는 아빠가 한심해요 지금. 내가 당구장 내 마음에 드는 당구장을 찾아. 동네에서 자주 가는 당구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욱하고 차를 나지 말고. 아유 그거는 아니고 좀 제가 해보고는 싶었는데 이제 조금 그런 이제 계기가 이래 보니까 자꾸 더 이제 제가 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계기가 자꾸 생기다 보니까 아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편하게 사람들하고 이래 공감대를 하고 싶은 그런 걸 좀 하고 싶은데 이 당구라 하는 이 스포츠가 1대1로 하는 이런 경기다 보니까 조금 메말라요 이 사람이. 이래 단체로 하는 스포츠하고처럼 이래 단합이 이래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래 배려하고 이런 거 이런 게 좀 약해. 내가 당구장을 차리면 네.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어?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네. 내 손에 장지고 내 손에 장지고 아빠. 내 손에 장지고 만약에 아빠가 여기서 나가서 보란 듯이 한번 차려. 차에서 내가 틀렸다고 와서 야 너 무당 때려쳐 소리 한번 해보세요. 말릴 재간이 없네. 왜냐면 우리 아빠 사부가 내가 너네 비율을 잘 맞추고 이렇게 좀 배려하면서 인간관계를 쌓아 오셨지만 이게 꼴통인 데가 있어. 응? 꼴통인 데가 있어. 그 저거 완전히 꽂혀 있네 당구장에. 뭐하러 저만 보러 와? 완전히 꽂혀 있는데 왜 잘 될까 못 될까를 좀 보시는 거야? 뭐야 누가 뭐라 해도 아니, 하겠는데 지금? 그러면은 당구장 아니고는 뭐 다른 쪽으로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자 좀 그런 쪽은 없습니까? 그럼 왜냐하면은 제가 딱히 기술적인 부분이 아빠 같은 직장 생활을 사람은요? 안 했기 때문에 아빠 같은 사람은요. 네. 나를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을 창업을 하셔야 돼요. 나를 지킬 수 있는 시스템. 나의 재능이나 사람들한테 끌려다니지 않고 나를 지킬 수 있는 시스템. 이미 딱 규격화되어 있는 시스템을 하셔야 돼요. 뭘까 그게? 프랜차이즈점이에요. 프랜차이즈점? 네. 굳이 내가 영업을 하고 장사를 할 것 같으면 프랜차이즈는 어느 매장이나 어디나 판매 가격 다 똑같고 시스템이 거의 다 똑같습니다. 안다고 해서 지인이라고 해서 뭐 어쩌다 저쩌다 해서 막 그들이 나를 좌지우지하지는 못해요. 물론 뭐 내가 예를 들어 닭집을 차린다면 뭐 서비스로 더 줄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게 이러한 당구장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패턴 자체가. 그래서 굳이 내가
지금 원래는 직장에 계셔야 되는 분인데 내가 보기엔 직장에는 원장님 떴고 자리가 네. 떴고 뭔가 옮겨가야 되는데 이제 와서 특별한 기술 없는 우리 대주님께서 직장 잡기는 매우 어려우실 거고 그래서 창업을 하실 것 같으면 안정적인 시스템화 돼 있는 프랜차이즈점 중에서 내가 그 중에 고르는 것이 낫지 이렇게 당구장이나 노래방이나 어떠한 개별 호프집이나 선술집이나 뭐 이러한 그런 그 사람 어떤 틀이 없는 그때그때 주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라면 그런 업종을 선택을 한다면 당신이라는 사람은 내가 끌려가든지 아니면 사람하고 척을 져서 그거를 끝까지 마무리 짓기가 어려워 창업하고 벌려놓은 일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권하고 싶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 아버님께서는 지금 올 작년 하순부터 올 상반기에 특히나 3, 4월 달 6월 전후로다가 뭘 하셔도 뭘 하시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는 찍으실 것 같습니다. 6월 전에. 그런데 제발 나는 당구장 같은 건 안 하시기를 바래요. 너무 우리 아버님이 내가 또 사람들이 자꾸 야 너만 하면 너 정도라면 막 이러면서 자꾸 축하 세우는 그 당신 옆에 있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너는 손해볼 거야. 아시겠어요? 이러한 업종을 피해가서 차라리 정형화된 프랜차이즈, 안정적인 프랜차이즈를 하신다면 그래도 내가 큰 손해는 조금 면코 가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나한테 문서운이 들어와 있으니까 웬만하면 직장을 잡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이 문서운을 부동산적으로 집을 내가 옮겨간다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부동산 경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급매물로 나온 거를 뭘 하나 이 돈을 가지고 잡는다든가 이렇게 쓰면은 더 좋겠는데 굳이 직업적으로 가실 것 같다면 창업밖에는 길이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인간 열입을 하고 그때그때 사람에 따라서 끌려다니는 일은 애시당초 만들지 마라. 너가 이것을 하면은 들어가는 문은 이 이따만한 대문일지 몰라도 나오는 문은 쪽문이고 개구멍이야. 아시겠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